リーを消して、あ、消さなくていいです。もう逃げてください。새해 첫날인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온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새벽 내 여진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망 실종자 1만 8천여 명이 나온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생각날 만큼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지고 강이 통째로 흔들리며 요동쳤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던 한 차량은 물살에 집어삼켜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상도 포착되었는데 니가타현은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과 가까운 곳으로 이곳에서도 진도 6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오래된 석 등이 쓰러지는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 위태롭게 휘청이던 석 등은 결국 돌다리 쪽으로 쓰러집니다. 정확한 피해 내역이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전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날 0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93회 관측됐다고 발표했습니다.